친문돌격대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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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부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그리고 법치를 소중히 지켜왔던 그 역사를 짓뭉개고 이제 공수처라는 독재의 완성 구분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습니다.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. 지금 도돌이표 시기에 논의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논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. 오후에 하더라도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표결하거나 뭐 할 생각 있으신가요? 그것은 이제 최종 논의를 해보고요. 결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공수처법만이 아니라 상법을 비롯해서 또 5.18 특별법, 또 준우승 방지법까지 다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보고 최종 그럼 오늘 의견 하실 건가요? 처리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? 글쎄요,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경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공수처 후보 추천 부분도 결론을 못 내고 그럼 수사 대상 중 이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도 결론을 못 내고 서로가 논의만 하다가 오류시켜 놓고 지금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. 글쎄 뭐 지금 워낙에 의견들이 팽팽하고 결론이 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